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 현대차는 역대급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는데 여기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다는 걸 아십니까? 대신 수소와 소프트웨어로 대부분의 공간을 다 채웠습니다. 왜 그런지 정설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계열사 다섯 곳을 모두 합쳐 축구장 한 개 크기와 맞먹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대차 전시관에서는 자동차를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수소 관련 영상이 벽면을 채우고 수소 모빌리티 다이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소요? 뭐 저희 대가 아니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놓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현대차는 미국에서 친환경차 판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사상 최대인 165만 대를 판매했는데 특히 친환경차는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27만 8천 대가 팔렸습니다. 이로써 스텔란티스를 누르고 미국 시장 4위에 올라섰고 올해는 3위 포드까지 제친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미국의 빅3인 GM과 포드, 스텔란티스가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의 여파로 CES에 불참한 가운데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지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소니는 혼다와 합작한 전기차 아필라를 공개하면서 게임 조종기로 운전에 눈길을 끌었고 BMW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알아서 빈 곳을 찾아 스스로 주차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Our customers can drop off their BMW in front of a parking garage or mall and request a valet parking with their My BMW app.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AI 기술을 탑재하거나 플라잉카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이면서 미래차 시장의 각축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